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죠.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국 내에 미국 때문에라는 그런 탓과 또 비판, 비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국은 미국 때문에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가난을 극복하는데 미국의 거대 시장, 그다음에 특혜국 그런 대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죠. 중국이 일어설 수 있는데 미국의 시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어서는데 도움을 받았고 또 일본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로 일어섰고 그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거대한 시장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미국 진출 자체에 상당한 제약을 두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마 중국의 무역 수지는 바로 적자로 반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 생활 수준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타겟이라든지 K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를 가면은 뭐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유학생으로서는 항상 미국의 풍요로움 같은 부분에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어서 미국을 가더라도 크게 사서 가지고 올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때 대학 캠퍼스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시점이 1878년이었기 때문에 1983년에 미국 유학생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대단히 미국의 중국에서도 엘리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은 정말 밤을 새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들 한자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나라가 쑥쑥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미국의 장학금 덕택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달러를 써가면서 미국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비유학생이 많지만 한국의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1990년대 거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미국 대학들의 장학금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미국은 신흥국가의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제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정말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키고 가족의 삶을 더 넓히고 그리고 나라에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은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관제 언론 탓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표면에 드러난 그런 중국인들의 비판이나 비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계시에는 어떻게 저처럼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우리 속담입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사자성어로 과두 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또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덕어망전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국가에게도 항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가?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는가?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면은 대체로 어떤 사회든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성숙된 사회냐, 아니면 훌륭한 사회냐를 판별하려면은 그 사회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회인가? 이 점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의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고합그룹을 창업한 장시혁 전 회장이 올해 82세입니다. 그한 일간지에
나라 사정을 걱정했던지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 가운데 한 문장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후 미국의 도움과 일본의 산업화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전후 미국의 도움과 일본의 산업화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든 사업가들은 누구든지 압니다. 아무런 기술 기반 없이 일본의 업량으로 이루어진 기술 도움으로 한국 산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분들은 압니다. 언젠가 자세히 제가 한번 다뤄보겠지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의료, 한글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 1884년 이후 3,000명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70%, 2,100명이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3,000명 가운데 70%가 20대의 여성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방 이후의 가난과 혼란함을 극복하는데 미군정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 나라에 와서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세 번째,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구한 미국의 참전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가 경제의 전력 투구를 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제공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의 유무상 원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섯 번째입니다. 군, 관, 민간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장학금과 미국의 인재 육성 기회를 제공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일본 도움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화 초기 제철 산업 등의 기간 산업에서 일본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제휴와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면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고마움을 알기 때문이죠. 고마움은 개인과 사회를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성취에 취하지 않게 하고 오래오래 성공과 번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다음에 미국이 기여한 것 그리고 일본이 기여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민족,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